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해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픽 디자인의 테크 파우치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이런 파우치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렴한 것도 꽤 많아서 몇 개 구매하다가 퀄리티랑 사용성, 소재 이런 게 딱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이 제품을 발견해서 구매한 제품이고, 픽 디자인은 미국 브랜드인데 이 회사의 제품들이 디자인부터 퀄리티까지 엄청 다 좋더라고요. 제품군도 상당히 다양하고, 구경하다가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까지 구매를 할 것 같긴 한데, 암튼 그만큼 가격대는 조금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89,000원인데 블랙, 세이지 두 가지 컬러가 있었고, 제가 고른 색상은 세이지 색상입니다. 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기본적으로 소재는 생활 방수가 가능한 소재고, 이런 지퍼 부분은 완전 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고, 이쪽에 두 개 고리는 가방 스트랩을 걸 수 있게끔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나봐요. 그리고 총 4개의 외부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라서 여기를 잡고 들고 다니는 용도보다는 이렇게 파우치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용도로 제작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지퍼를 열어볼까요? 지퍼를 열어도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이따 물건을 넣어도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는지는 확인을 해보고, 내부를 보시면 엄청 수납 공간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안감 자체는 파우치 겉소재랑 비슷한 소재고, 이런 데는 신축성이 있는 늘어나는 소재입니다. 상당히 부드러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약간 대칭 구조로 수납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양쪽에 이 부분은 펜을 꽂을 수 있는 부분, 가운데 이쪽에도 지퍼가 하나 있고, 여기 신기하게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케이블을 따로 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반대쪽 여기 수납 공간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 지퍼를 열고 케이블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씩 파우치에 물건들을 수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우치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현재 모두 넣어봤고요. 수납 공간별로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게 잘 선택을 해서 수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넣었는데도 아직도 꽤 많이 남은 상태고, 그리고 어디에 어떤 물건을 넣으냐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 세워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물건으로 잘 넣으면 아마 지퍼가 닫았을 때도 잘 세워져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지퍼를 열면 아주 잘 서 있는데 이렇게 살짝 벌어지다 보니까 보기에도 편하고 옆 라인 쪽도 신축성 있게 늘어나서 꺼내기에도 편하긴 했습니다. 아까 케이블 공간도 이런 식으로 보조 배터리를 넣어서 케이블을 빼고 반대쪽에는 스마트폰을 넣어서 충전을 할 수도 있었고요. 다만 확실히 조금 큰 물건은 수납이 어려운 점은 아쉬웠고, 손잡이가 들고 다니는 용도보다는 잡는 용도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에 끼워서 사용을 하거나 아무래도 가방에 따로 넣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럼 안에 어떤 물건들을 수납을 했는지 하나씩 전부 다 꺼내보겠습니다. 이 정도 물건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퀄리티나 디자인, 소재 전부 다 마음에 들었지만 확실히 가격적인 부분이 다른 파우치에 비하면 꽤 비쌉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저렴한 파우치도 구매를 몇 개 했었는데 그 중에서는 디자인이나 퀄리티는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제대로 된 테크 파우치 하나만 구매를 한다면 꽤 괜찮은 선택일 것 같고, 좀 여러 개 구매를 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은 더 저렴한 다른 파우치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유가 된다면 픽 디자인의 다른 파우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추가로 다양하게 구매를 해도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전부 다 수납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외출할 때 이거 하나만 가방에 넣고 나가면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암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